네, 안녕하십니까.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.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네, 윤 대통령이 일 경찰관 일 총기. 네, 지금 일선 경찰에서는 말이 많고요. 예산이 200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아니, 갑자기 왜 일 경찰관 일 총기가 나왔는지, 그리고 이 총기는 어디서 수입하는 것인지, 이러한 부분들 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겠고요. 예산 200억이 필요한데요. 그래서 국민 예산 거부권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전에는 그뭐 전교조, 전공노,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준다. 뭐 이런 법률이 통과됐다.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, 지금 일 경찰관 일 총기가 왜 필요하고 이게 왜 나왔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윤 파출소 경찰관마다 권총 지급 검토, 사격 훈련 강화 이렇게 언급을 했다 그래요. 네, 그래서 교대 근무라서 부족하진 않다라는 거예요, 총이. 예, 현재 3명당 1명꼴로 지급하고 있는데. 근데 왜 갑자기 1 경찰관 1 총기 소유? 그러면서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. 네,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. 네, 이뭐 사실 뭐 지금 범죄자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데, 뭐 다른 장비들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? 네, 꼭뭐그 우리나라가 서양처럼 범죄자들이 총기를 가지고 덤비는 건 아닐 텐데요. 네, 그래서 현재 5만 9천 정의 총기가 지급된 상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총기가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에 지금 파이낸셜 뉴스에 보면은 200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네, 현재 5만 9천 정인데, 이렇게 되면은 12만 정 가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되고, 2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?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나라에 참 돈이 많다라는 생각 또한 합니다. 네, 충분히 강력범들이 지금 현재로서도 충분할 텐데요. 총기를 가지고. 그리고 교대, 경찰이 3교대로 근무하거든요. 그래서 경찰관들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총기 소지다. 네,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.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지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. 지금 5세 입학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한테 전혀 동의하지 않아 가지고 큰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, 윤 대통령 하는 일 방식이 아직도 정치인 윤석열이 아니라 무슨 검찰 간부처럼 지시하고 따르길 바라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,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